수기는 생애 첫 언박싱을 했다. 아니, 분해를 하고 회로를 보여줬다. 야, 봐봐, 회로를. 야! 치라. 드디어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. 은희와 수기의 공사는 끝이 있을까? 언니, 그 메시지로 피아노를 주신다는 분이 계셔. 너한테? 응. 내가 피아노를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나? 아, 언제 내가 사달라고 그랬지? 우리 팟캐스트에서 네가 받아 놓는 게 좋지. 그렇지. 자, 두 번째 피아노. 내 줍. 내 줍이 뭐예요? 내 주면 안 되겠다. 내 줍. 아, 난 칠 줄 알아. 내 줍. 그래서 누가 피아노를 준대. 진짜? 어, 방금 좀 물어봐도 됩니까? 아, 예, 들어오셔도 됩니다. 회원님, 네. 셀프 방음 가능합니까? 네, 가능합니다. 아, 오케이. 원래 방음이라는 게요, 흡음하고 차음하는 같이 게 붙어 있는 거. 그게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것만 오케이, 오케이. 접착제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방염이 되면서 차음이 흡음이 같이 되고 접착제까지 되어 있는. 오케이, 오케이. 이걸로 가보죠. 쌤, 그거 바닥제는요? 바닥제? 오, 어, 이런 거 많이 봤어. 이거 너무 진하겠죠? 네, 전체적으로 방이 좁으면 어두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요. 요거, 요거. 네. 요거 한 박스면 될 것 같습니다. 97점, 100점을 얻어보세요. 왜냐면 이게 조금 잘려나가는 게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버려지는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한 100장 정도. 그러면 이제 바닥재. 바닥재는 뭐. 바닥재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? 이거. 두 박스 정도 있으시면 되겠네요. 두 박스. 네. 언니, 지금 좀 셀프 방음 하려고 여기 지금 방산시장 왔어. 응, 응. 총 92분. 90. 92만 4천 원. 잠깐만. 92만 4천 원. 방은. 피아노 사러 가자. 나 아는 오빠, 양계장 하는 오빠 있어. 작업장 폭염 안전수치. 요거 지키면서. 아우, 벌써 땀이 비 오듯이 안 해. 오늘 방음 공사 시작하겠습니다. 응, 을지로에서 사왔던 방음벽. 큰일 났네. 이걸 이 정도로 해야 되나? 아! 위기에 봉착했어. 이거를 위를 맞추냐? 아래를 맞추냐? 나 혼자 얘기하는 거지. 아, 언니한테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은데.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. 시작합니다. 언니 회의 중이야? 어, 지금 어. 언제 끝나? 빨리 끝나고 와주면 안 돼? 난 너무 힘들어. 뭐 먹고 있구만 지금. 너무 허기져. 아침 점심 못 먹었어. 된장국 먹고 와서 해. 어. 일단 끓어봐봐. 한 대까지 하고 있어. 에이씨. 어, 미안. 안녕. 어. 응.
싶다. 수가야, 뭐 어떻게 된 상황이야? 집이 달라진 게 없는데. 지금 안 보여? 지금 방음병사 요즘 이 천장 봐봐. 천장 봐봐. 안 보이냐고. 수가, 아니 여기 그래도 방음병사 좀 했네. 이 수평이 안 맞아요? 언니 테트리스 잘하지? 잘하지. 테트리스라고 생각한대. 나는 잘 못 할 것 같아. 그럼 언니가 저 쪼개는 걸 언니가 해줄래 그러면? 아니 뭐 보내야지 이거 참. 언니 재밌지? 언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혼자? 아니까 너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고맙냐고. 여행을 가 차라리! 어? 아유 우리 언니 잘하네. 아 언니 진짜 꼼꼼한 거 진짜 잘해. 조용히 하네. 송씨 어떻게 잘 돼가시나? 이제 안 받아주네. 이제 대충 하세요 언니. 위아래가 어딨어요? 보내주세요. 사람 살려. 야, 시공비가 얼마라고? 수가 이 정도 하는데? 30분. 지금이라도 부를까? 늦지 않았다고 본다. 뭐하냐? 어, 많이 졌네. 우와, 이렇게 하자. 이렇게. 이거 맞지? 오, 맞아. 맞아. 한 이렇게 수가. 처음으로 방다운 모습이 완성이 됐어. 하여튼. 콩쿨 나가서 폭탄이 된다. 피아노 미친 걸 봐. 나 이제부터 피아노 를 봐. 넌 이 방에서 피아노 선수가 돼야 돼. 알았어? 자꾸 생겼네. 피아노까지 배워야 되는지.